어느덧풀이 200과 함께 유니온 7240을 달성합니다.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차 때는 공을 하나 던지고 2차 때는 공을 두 개 던집니다. 자, 46렙이 돼서 조용한 습지에서 또 사냥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사냥을 해줬고요. 68렙을 찍고 나서 메마른 사막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81까지 메마른 사막에서 해주신 다음에 힐리시움 도심 중앙에서 해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점이 버닝이 10단계다. 하프가 불독성이라 데미지가 잘 안다는 게 보이죠. 89레벨을 찍고 나서 사냥 골짜기 2에서 해주십니다. 시련의 동굴이를 갔는데 데미지가 잘 달진 않아요. 135레벨 찍고 커닝타워라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다음에 연모장 1에서 했습니다. 버닝이 제일 높은 데가 7단계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우고개 길두를 해줬고요. 3시간 49분 사냥 스킬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스킬 이게 결국에 4차까지 가는 거죠. 스킬 이게 이거죠. 이게 블링크라고 자주 사용했던 스킬이고 텔레포터 스킬이고. 템 세팅 소개해 드릴 템 세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렘 육성 템이죠.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셔츠, 가죽 샌들, 마시보 노목이고요. 올테드 1% 연금술사 네즈아카와 40제 그린 레더벨트, 130제 무스펠 올테사의 위점 15% 에디 마력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코, 여행자의 윙글라스, 996 하프 이어링, 월묘 견장, 월묘 꼬리, 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플레임 위자드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점으로 스탠스 없음, 공소 2단계 부족. 그래도 원킬 컷을 뽑을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 이게 한 바퀴냐 한 바퀴 반이냐 두 바퀴냐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전 한 바퀴인데 한 바퀴까지는 할만해.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원킬 컷이 좀 빡세지 않나 싶네요. 장점 없나요 이 캐릭터? 아, 요 정도만 하자 뭐 딱히 그렇게 떠오르지 않네. 굳이 만들어내지 말자. 그냥 무난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느낌상 요쯤 넣자.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무난했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음의 대표 자리. 나이트 거 뒤로 가자. 오케이. 됐고요. 32번째 캐릭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플레임 위자드 200. 아, 724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플레임 위자드 200 육성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